자, FTL 다음 섹터로 이동하죠. 졸타님 고향 성단, 슬러그 고향 성운. 졸탄 갑시다. 우호 지역이니까. 졸탄 영역. 바로 디스테스가 옆에 있는데, 성운 지대가 있으니까 그냥 바로 디스테스 받고 깔끔하게 갑시다. 반갑소. 당신을 보게 되어 정말 기쁘군. 연료가 떨어졌대. 2개 주자. 오, 반응 너어페나 해줬네요. 역시 우리 선의를 베푼 값어치를 하네. 지금 센서가 좀 고장 나 있는 상황이고 센서 좀 고치자. 어쩐지 적 위치가 안 보여서 센서가 고장 났었어요. 오케이, 반응 너업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무기실 업을 85. 되겠는데? 되네요. 그러면 체인 레이저까지. 오케이. 무기 3개 장착됐고요. 요건 두 발씩 쏘고, 5발에 이온 블래스터까지. 5발에 이온까지. 나쁘지 않아요. 자, 바로 쭉쭉 가서, 이 위쪽을 좀 많이 탐험하고, 코딩 합시다. 성운지대. 별로 안 좋아요. 오히려 나쁘지 않아. 상대방 졸탄 없을 테니까. 졸탄 경비함이 당신 맞이합니다. 압수해야 되는데요. 우리를 했는데? 좋았어. 우리 이거 역으로 해주고. 해킹으로. 슈퍼 실드가 있으면 해킹을 막는구나. 그럼 졸탄 실드를 먼저 깨야겠네요. 대신에 먼저 깨주고. 어차피 소행성이 졸탄 시드를 깨줄 테니까 나쁘지 않고. 해킹을 어디 하냐면 무기실을 해야겠다. 상대방 무기실 해킹합시다. 오케이. 또 해킹. 또 정신지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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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해킹해주고, 다시 찾아주고. 그렇지. 2141. 좋았어. 쭉쭉 갑시다. 숙만 좀 얻었으면 좋은데. 발랑 남선이 송신소 뒤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사마리 피해를 너무 늦었습니다. 발랑 남선. 텔레포터 있고요. 오케이. 별로 세진 않네. 바로 그냥. 자, 누구를. 무기시대 있는 애. 우리는 무기 실태해줄게. 미사일 쏘니까. 오케이. 부셔라, 부셔. 또 들어왔네? 멘티스를 보내자. 그렇지. 필요하지 없는데 뒤로 빠지고, 라니우스. 산소도 없앨 수 있으니까. 도망갔네, 씨. 어디로 올라고, 씨. 어디 올라고? 도망치고 있대요. 엔진실 때려야겠는데? 4,6,18. 괜찮은데? 괜찮죠? 4,6,18 정도면. 자, 상점이 있고요. 오케이, 상점. 아니야, 상점 가지 말고 이렇게 갔다가 충분히 한 바퀴 돌수 있을 것 같은데? 상점 나중에 가자.
심차 탑승에 아 에머저스 봄 오케이 졸탄 졸탄 들어왔 어 졸탄 폭탄이야 네 마이너 들어왔는데 얘를 하고 우리는 무기실을 아 먼저 깨야겠지 먼저 깨야겠어요 잠깐만 랑맨이 어 큰일났다 터지는 거 아니야 이거? 우와와와와와와와 터졌지 누 죽었나? 어 터지게 터지면 죽잖아 잠깐만 라니우스 보낼까? 이 정도에 죽지 않겠죠? 이 정도 죽지 않겠죠? 어 죽지 않았어 오 살았다 오 제발 피 오야 세다 한 터졌고 오 야 간단한데 해킹 장치는 지금 마비된 상황이고 해킹 장치를 고칩시다 잡았다 아 어 졸탄 4명이나 들어왔어 와 졸탄 폭탄 1,29 큰일 날 뻔했네요 아 이제 이무실이 없으니까 간당간당하네 문업을 해줘야겠다. 문을 너무 왔다 갔다 하는데 문업 차단기 추가. 아 문이 업그레이드가 안 되니까 너무 막 드나들어요. 지금 피가 지금 다 빨간색이에요. 거의 없어요. 점프 상점 갔다가 이렇게 가죠. 상점을 먼저 갑시다. 그래야지 좀 피가 찰 테니까 인간 좀 팔고. 졸다 방어만 우회장지 오 괜찮은데? 승무원이나 폭탄 텔레포트 정신지배가 졸탄 슈퍼실드 무시하고 거의 졸탄 슈퍼실드가 저희의 카운터 같아요 이거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너무 비싸다 무인기 제어실 의료실 은폐장 은폐장도 사긴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지금은 연료를 조금 살까요? 연료? 연료만 조금 사고 나머지는 굳이 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인간이라 뭐 랑맨이라든가 멘티스면 살만할 텐데 인간 정도는 뭐 넘어갑시다 저기 갔다가 올라가죠 비무장 졸탄 수송선 한 대가 이쪽 신호기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전해주는 도를 아십니까? 네 이야기 들어보자 퀘스트 지점 여기인데 위로 올라가서 돌을 점프하고 올까요? 아 마침 상점도 있네 여기 갔다가 퀘스트 받고 상점 들려서 내려오죠 돌을 아십니까? 졸탄 화문서 멘티스 침입 아 미사일 조심해야 되고 오케이 우선은 정신지배 먼저 텔레포터에 오기 전에 정신지배 걸고 무기신을 때려주고 정신 팔려있는 상황에서 좋아요 멘티스 잘 꼬셨네 때렸고 그렇지 한번 마비시키고 따따따 두 발 세 발 마비 모두 같이 쏘면 좋겠지만 좋았어 그렇지 이게 속도가 더 다르기 때문에 막 쏠 수가 없어요 잠깐만 멘티스 한 번 더 정신지배 좋아요 바로 그거야 오케이 1140 300 스크랩 모아야 되나요? 600까지 모으고 쓸까?
자, 퀘스트 먼저. 도들 전파로 왔습니다. 뭐야, 반란군이네? 교신 시도하자. 반란군 함선이 교신에 응합니다. 무슨 말 해도 내 놈들은 죽을 목숨이다. 반란군은 날가빠진 연방에 충성파와 접속한 즉시 처벌해야 한다. 싸우지 않고 서로의 이상을 조화시킬 수 있지 않겠나? 너희와 우리의 이상은 서로 조화하기 너무 다르다. 전쟁 말 무엇이 있겠냐, 그러면. 은하계는 넓지 않은가 파괴따위 하지 말고 다른 곳에서 그 이상을 펼칠 수 있을 텐데. 아니면 이상의 추구에 유혈이 있어서는 안 돼? 함정이 나타났대요. 오, 돌 전파했어. 개방적이 됐대. 그리고 엔지, 오, 졸탄 들어왔어요. 오, 좋아. 졸탄 좋죠. 졸탄을 그러면은 해킹은 해킹이 하나 놓자. 해킹 하나 놓고 그러면 무기실 업을 조금만 더 해주면은 전력이 남게 되는데 300 600까지 모아야 되니까 조금 더 모으자. 그리고 상점까지. 상점 가서 또 좋은 거 있으면 살수 있으니까. 상점. 비상용 배터리. 이거 나쁘지 않죠? 30초 동안 방류 출력 완료. 이걸 또 올려줘야지 업이 되는 건데. 네, 괜찮아요. 추가 전력 두칸 사자. 은폐장을 나중에 사고. 오케이. 나쁘지 않은데? 이용 브레스트 이런 거 팔고. 오케이, 오케이. 이온 스터너. 예, 옆에 있네요. 예비 배터리. 이걸 작동을 시키면 전력이 추가로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 전력 없을 때 사용을 해주면 되겠네요. 좋아, 좋은 거 얻었네요. 이젠 퀘스트 하나 깼고 나머지 하나만. 아, 돌탄족 연구실 연구 참여한다. 어, 해적이다. 해적이다. 돌탄족 연구원은 포로 잡혀 있대요. 우선은 상대방 무기실을 때려주고, 우리 들어온 거는 정신지배. 얘는 슬러건 정신지배 면역이 돼 있죠? 우선은 깨고, 해킹, 위험한 상황이니까 해킹을 한번 하자. 와플 났다. 문 열어주고. 해킹 시도. 잠깐만, 피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잡았고 오, 쓰레기 더미 들어왔다. 수리하고 문이니까 좀 나중에 수리 되겠죠? 정신지배 멘티스. 잠깐만, 해킹 들어왔고. 오케이, 스턴까지 걸렸고. 아, 한 발에 안 맞네. 오케이, 끝. 3일 26. 오, 고맙다고 하면서 방어 드론. 나쁘지 않죠? 팔아버려야겠다. 자, 문 고치고. 예비 전력까지는 안 써도 됐었습니다. 전력이 모자라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가 조금 불안하긴 한데. 나고 쫓고 154에 탈출하죠. 여유있게 탈출이 딱 되네요. 뭐지? 거의 함대급에 가까운 규모의 민간 함선들이 이 신호기 지점에 꼼짝없이 붙잡혀 있습니다. 반란군 요충지가 틀림없습니다. 자, 자기 몸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공격 도망가자. 반란군 기습함. 무기는 미사일 있으니까 해킹 드론으로 무기실 정신지배 이놈 한명 들어왔나요?
라니우스를 보내자. 패킹. 불 났고 라니우스 뒤로 빼고 멘티스를 보내자. 어, 되게 센데? 왜 이렇게 세지? 졸탄을 보내자. 라니우스랑 같이. 정신집에 수대주. 수대주죠. 기다리고 있어야지. 정신이 풀릴 때까지. 어? 도망가려 한대요. 어, 다시 풀렸다. 라니우스, 졸탄. 어, 빠졌어. 그러면 엔진실 때려주고. 어, 요구. 3일, 20일. 들어줄게요. 네. 다음 섹터 이동하죠.